이쪽에 눌러주시고요. 이쪽 앞쪽에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팔자 주름 이쪽에는 코. 코 쪽으로 해서 여기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입가 주름 있죠? 여기, 여기. 입 옆에. 여기는 입가 주름 해주는 거니까, 이런 팔다리만 가지고 해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누르실 때 집에서 꾹 누르고 확 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르실 때 천천히 하나 둘 셋 누르고 뗄 때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떼주셔야 돼요. 누르실 때도 보시면 우리 집에서 하실 때는 어때요? 꾹 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입에서도 코도 하나 둘 셋 빡 아니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꾹 눌렀다가 떼주고 입 쪽에서도 꾹 눌러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 피부 한번 보실게요. 딴 거 하지 않을게요. 그냥 시간도 없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피부 촉촉 한번 할게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뒤 한번 보세요. 수분탄력 다 올라갔죠? 네. 지금 얼굴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겨요. 네, 여기 수분만 차도 피부에 탄력이 더 차오르기 때문에 주름이랑 이렇게 펴지는 것 효과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요것만 잘 관리만 해주셔도 내 피부가 훨씬 더 수분이 많을수록 주름이 안 생긴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무리 단계 들어갈게요. 얼굴 손질하는 방법이에요. 손질하는 방법. 나 스킨 바를 건데 왜 집에서 스킨 어떻게 발랐어요? 손에다가 착착착 해가지고 축축축 하고 그죠? 화장솜이 있으시면 화장솜은 물 적셔도 돼요. 물 적으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준비한 거는 이제 이렇게 수면 티슈니까 이렇게 물티슈 있죠? 여기다가 준비했어요. 약간 적셔있기 때문에 자, 요거에다가 얘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스킨을 똑같이 넣었어요. 그럼 수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 되거든요. 닦으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 결대로 둘, 셋, 넷 자,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전체적으로 닦아주시고요. 입술 닦아주시고 코, 코, 코 그다음에 눈 쪽으로 해주시고요. 아, 그 스킨 로션 바를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탁탁 항상 결대로 해주시고 자 뒤집어 목 들어주세요. 목 들어봐요. 오늘의 키포인트 또 결대로 해주라. 결대로 발라라. 스킨만 할 때는 목에 못 발랐잖아. 그 손으로 했을 때는 보온염이 목까지 같이 케어 가능해요. 이 남는 영혼으로 버리지 마시고 해주시고 나이가 드시면 귀 뒤에 노폐물이 생긴대요. 그럼 옆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를 스킨으로 한번 닦아주시면 향수를 뿌리는 효과랑 똑같이 냄새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꼭 저녁마다 여기 닦아주시면 좀 더 좋은 향이 여자로서 날 수 있다라는 거. 왜요? 할머니들 보면 좀 말하기 그렇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냄새를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케어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라도 한번 해주시면 그게 사라지니까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 집에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행기 타면 승무원들이 엄청 피부가 좋아요. 비행기 하시는 분들은 엄청 피부가 건조한데 승무원들 피부는 그렇게 꿀이 떨어져. 그게 이유가 얘 때문인 거예요. 얘가 지금 아시아나에서 승무원들하고 해서 아시아나 항공과 우리 오이가 협력을 해서 이걸 사용 제품을 사용하고 했는데 이걸 사용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가는 수분들의 만족도는 9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이거 앰플 세럼이에요. 우리가 앰플도 아닌 것이 세럼이거든요. 앰플 같은 세럼. 흡수가 발라보시면 알겠지만 흡수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이 보습. 네, 보습적으로 되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보습이 중요한데 피부에 왜 표피와 진피층 중간에 코 우리 운동할 때도 코어 운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피부에도 코어층이 있어요. 그 코어층을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속에 있는 피부와 겉에 있는 피부에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여기서 바르실 때도 집에서 바를 때 어떻게 발라요? 이렇게 바르죠? 이제 결대로 한번 발라주세요. 오늘만큼은 결대로 발라라. 네, 결대로 발라주세요.
결제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때요? 흡수 진짜 빠르죠? 네. 밑거든 거리는 거 전혀 없고요. 흡수 엄청 빨라요. 저희 비싸지 않아요. 네, 비싸지 않아요. 재생크림이 얼마예요? 재생크림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니, 제일 비싼 거? 네. 제일 비싼 거. 네, 제일 비싼 거 35만원. 몇 그램짜리? 50ml. 50ml? 네. 그럼 비싼 건 아니네. 네. 그게 재생크림이에요. 밤에 바르는 거. 밤에 바르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는 제품이 진짜 많기 때문에. 35만원? 응, 35만원짜리부터 더 비싼 것도 있어. 75만원짜리도 있고요. 말만 하시면은 언반 100만원짜리 갖다 줄 수 있어요. 아니, 50g에 35만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60ml에서 100만원 드릴 수짜리 다 있어요. 아이크림은요? 아이크림도 다 종류별로 엄청 많아요. 45만원짜리부터 있어요. 40만원짜리부터 있고. 40만원짜리부터 있어요. 그 밑에 넣었고요. 40만원짜리부터 밑으로 내려가죠. 저희는 낮은 것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갈 거예요. 처음에는 제일 비싼 거. 그 다음에 좀 덜 비싼 거. 이렇게 권해드려야지. 제일 싼 거 권해줬다가 점점 올라가면 부담스럽거든. 근데 좋은 거 해주고 나서 하면은 또 사기 짧은 싼 건 하기 싫어서 용량 아이크림 용량 이렇게 적어 좀 큰 데다 잔뜩 담아놨으면 좋겠어. 눈이 작은 사람은 좀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눈이 크면 좀 더 빨리 쓸 거. 아니 어차피 뭐 콩알만큼 이렇게 양쪽만 하는 거라. 근데 양이 적어 아이크림. 그것도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제 로션 바를 거예요. 큰 데다 담을. 스킨하고 로션 같은 경우 요거 지금 사용하시는 건 오유에서 더 퍼스트 제네슈얼한 라인이고요. 지금 여기 모델이 김희애예요. 김희애. 김희애가 모델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얼굴에 줄기세포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 얼굴에 줄기세포를 강화시켜주는 화장품이라서 얼굴이 훨씬 더 재생하는 도움을 줄 수 있고 피부가 소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품이다라는 거고요. 자, 로션 바르듯 집에서 어떻게 발랐어요? 손바닥에 해갖고서 찍어봐서 탁탁탁탁 찍어라도 바르면 다행이에요. 찍어봐야지. 끝이잖아요. 집에서 스킨로션 기초케어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 1, 2분도 안 걸렸잖아요. 맞죠? 로션의 역할은 수분이죠. 수분. 네. 보수. 스킨의 역할이 피부 결 정돈과 수분이고요. 네, 에센스는 고용축이잖아요. 그 성분하는 네. 에센스는 기능성이고. 로션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수분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수분만 잔뜩 있는데 유분이 없어. 그러면 물이 잔뜩 있는데 기름층이 있으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데 그럼 유분하고 수분하고 곁들여서 흡수해주는 게 노션 역할이라고요? 근데 냄새가 밸런스. 그렇게 막 특이한 냄새가 아니라 당사탕 아니 거. 향 있는 게 싫어. 향 없는 게 좋지. 근데 설화수보다 가격은 좀 센 게 맞죠? 설화수보다 저희가 훨씬 더 수분 함량도 많고요. 설화수는 유분 함량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확실히 모르는데 저희 걸로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수분 함량이 다른 제품들보다는 되게 많아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고 뭐 후나 뭐 브랜드가 나이가 많은 접근 간에 만족도가 높은 게 수분 함량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께 수분 함량이 되게 높아서 되게 많고 천은 아니고 천은 아니지 종류가 많아. 이거 한방 한방 있고 주기세포에서 과학 피부 과학 화장품 브랜드마다 다 틀려요. 그 브랜드가 그게 다 궁금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교육해드릴 테니까 한번 오세요. 한번 오시면 저희가 정말 세세하게 다 해드릴게요. 처음 만들어 놓고 냉장고 넣어놓고서요. 근데 요즘은 이런 화장품 아이크림 바르실 때 보세요. 난 아이크림 바르는데 눈가에 수림이 너무 많은 거야. 왜 그럴까요? 노션 바른 다음에 아이크림을 말라요? 아니, 손이 많이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잡아 당겨서? 원래 최고 좋은 걸 먼저 바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스킨 바르고 아이크림 말리는 게 아니고 에센스 바르고 아이크림 말리는 게 아니고 그게 저희는요 회사마다 틀린 건가? 네 좀 그런 거 있어요. 네 저희 회사 건데도 아이크림 먼저 바른 제품이 있고 네. 다 틀려요. 아, 그러면 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순서가 맞다는 게 아닌데 기본적인 순서만 아시면 된다. 볼, 턱, 입, 코, 눈, 이마 해가지고 아, 순서 바르는 순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스킨 에센스 로션 그 다음에 아이크림, 크림 요 순서가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한테 기본이고 제품을 구매하실 때 얘 바르는 순서 어떻게 돼요 하셔가지고 제품에 그때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눈가 바르실 때 제가 따라하세요. 먼저 다 바르지 마시고요. 자 눈가 하셨죠? 그 다음에 이마 있으면 이마도 세금 찍어주시고 활자주름 피고 싶어 하시면 찍어주세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껴 써야지 아이스크림 그렇죠 25ml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해 나왔던 게 이제 60ml짜리 아이크림이 나와 있어요.
어, 저 얼굴 전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포페이스라고 해서 아이크림을 해주시면 전체를 바르면 동안이 되거든요. 되게 크림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보완해서 얼굴 전체를 바를 수 있는 아이크림 나와 있어. 그럼 크림 사지 말고 크림 대신 그거 사서 바르면 되겠네. 그렇죠. 아이크림하고 크림 같이 역할하는 걸로 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저희가 일단 제품 보여드릴 테니까요. 색상 보시고. 진짜 아이크림은 너무 적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손가락 뭘로 발라요? 눈가 약. 바르실 때. 약지? 약지. 근데 집에서는 뭘로 발라요? 검지. 그쵸. 검지가 힘이 제일 세서 눈가를 이렇게 막 비비면 눈가 주름이 생겨요. 눈가는 진짜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비지 말고 두드려만 주셔도 흡수가 다 되거든요. 두드려. 힘 어때요? 툭툭툭 이렇게 스며들게. 흡수가 될까 싶잖아요. 요 정도로만 하셔가지고 두드려만 주셔도 얘는 흡수가 다 돼요. 이쪽도 한번 두드려보세요. 직접. 툭툭툭 두드려.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여자하고 집은 가꿔야 돼. 그래서 여자하고 집은요? 가꾸어야 돼. 내 벽체 두면 안 돼. 팔자주름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마도 펴져라 주문해주시는데 눈가만큼은 두드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검지를 이렇게 했는데 검지를 이렇게 하니까 눈가주름이 이렇게 생겼지. 근데 역시 여자는 피부도 가꾼 사람하고 안 가꾼 사람은 틀려. 나이 먹으면 피부 엄청 좋으세요. 펴가 나. 다음에 이제 크림 바를게요. 화장품을 좋은 거 써야 돼. 첫째. 컸어? 뭐 있어요? 지금 바른 거는요 로시토 순마에서 나오는 아이크림이고요. 이 기능성기 아이크림 제품은 20만 원 이상의 제품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고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제품이에요. 집에서는 효도 못 볼 일이잖아요. 살림하기 바쁘고 뭐 자식들한테 다 퍼주기 바쁘지 나한테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본인한테 아니 나한테 투자해 하고 살아야지 뭐. 맞아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요 이 두 가지예요. 워터 젤 크림에서 수분 크림을 한번 케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양을 한번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원래는 집에 한 가지만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희는 남는 게 화장품이라서 뭐든지 발라드리겠습니다. 내 손이 호강 거야. 자, 그 다음에 바르는 거는요. 자, 수분으로 해서 얼굴 전체 잘 발라주실 거예요. 아이고야. 피수가 오늘 3만 원 내고 가. 싸게 이렇게 3만 원 내고 가. 한번 얼굴 마사지 하는 거는 3만 원이요. 그거 내고 가. 5만 원 내야 되겠다. 5만 원 아니, 3만 원. 아니, 스페셜 마사지이기 때문에 5만 원 내야지. 아니, 5만 원은 아니, 얼굴만 하기 때문에 3만 원만 내줘. 아니, 어깨 해줬어. 어깨 그거 갖고 안 돼. 3만 원만 내고 가. 자, 내 피부이기 때문에 좀 더 다정하게 비벼주세요. 느미 피부 하듯이 하지 말고 다 다정하게 내 피부니까.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그럼. 네, 내 피부 소중하니까 좋아요. 얼마나 소중한데. 눈간 이렇게 돼 근육 라인 따라 잡아주시면 좋고요. 자, 코 라인 올려주시고. 수분이나 영양을 섞어가지고요? 섞어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수분 먼저 흡수하고 그 위에 영양을 해줄 거예요. 아, 자, 여기서 크림이 하는 역할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크림은요. 내가 얼굴이 건조하니까 난 수분 크림만 바를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수분 크림은 크림일 뿐이에요. 밥뚜껑 덮으면 밥이가 안 덮은 높이 밥. 뭐가 빨리 말라요? 밥뚜껑이 덮인 거랑 안 덮인 거랑 뭐가 빨리 안 덮인 게 빨리 그죠? 안 덮은 게 얘는요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밥뚜껑 역할인 거예요. 이때까지 좋은 걸 넣어줬는데 얘가 빨리 날아가게 하느냐 얘를 더 잡아주느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분이 합류가 되어 있느냐 영양이 합류가 되어 있느냐 가격 차이가 또 있겠죠. 두드려 이제 두드려. 그리고 아이크림은 꼭 발라야 돼. 나이 먹어서는 저녁마다 항상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거. 아이크림 꼭 발라야 돼. 쭉 땡겨서 이걸 하루에 6번에서 10번 정도만 땡겨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녁마다 해서 한 달이면 몇 번일까요? 저는 아침에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어, 좋아요. 크림 바르시고 나서 이렇게 마사지 땡겨만 줘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거를 한 달이면은 몇 번이 될 것이며 6개월, 1년이면 내 피부가 생길 것도 주름이 한 줄 더 생기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매일 하시고. 아까 한 개 더 드렸죠? 한 개 더 드린 걸로. 한 번 더. 이렇게 하시고요. 아, 크림은 두 가지. 지금 저희가 남아 돌아서 그래요. 이제 마지막 크림 받는데. 이게 요거는 영양이거든요. 로시토 순맛이 나오는 거고. 여기 아까 말했던 35만 원짜리 크림이에요. 이뻐지셨죠? 괜찮아요. 오늘만큼은. 재생이에요, 그럼 걔가? 네. 재생? 35만 원짜리 재생 크림이에요? 재생 크림 35만 원 비싼 거 아니야? 재생만 되겠어요, 설마? 영양도 들어가겠죠? 비싼 건 아니야.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가격 대비는 정말 좋은데 우리 고객님들은 현실에서 부담되니까 비싸다고 하는 거지. 저는 저녁에만 발라 저거. 아까워서? 응. 오빠 비싼 거 말라. 저녁에만 발라. 낮에 바르는 그림 따로 있어. 저건 꼭 저녁에 꼭 발라. 네, 좋아요.
그렇게 샀어요. 낮에도 바르면 좋은데 연예인들은 바르겠지만 우리는 못 발라. 가정분들이 힘들지. 저녁에 발라도 이렇게 왜 바르고 나서도 느낌이 틀릴 거예요. 피부가. 그리고 많이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가벼워? 무거운 거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많이 발랐는데 집에서 많이 바르면 엄청 무겁고 밀릴 건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실 건데 화장품 공장이 취직을 해야 될까 그랬어. 피부 다 스며들어요. 클렌징부터 다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각질이 많을수록 화장품은요 안 먹히기 때문에 100만원짜리 아무거 좋은 거 갖다 발라놔봤자 막말로 둥지랄라 소리밖에 안 나오고 클렌징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클렌징 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좋은 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를게요. 선크림은요 밖으로 나가기 30분 전에 발라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선크림. 생일 선물 이런 거 화장품 사는 선크림은 좋아. 항상 듬뿍 발라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영양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안 바르죠? 이만큼씩. 선크림은 될 수 있으면 작은 거 사야 되죠, 그죠? 아니요, 선크림은요 최대한 많이 바르셔야 돼요. 원래 선크림 한번 바르는 용량이 500원에 정도만 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바르잖아요. 유통기간이 한 6개월 정도 한번 사면 500원짜리 동전만 하게 한다면 100ml를 사용했을 때 몇 번 사용 못하고 금방 닳는데 우리가 한 번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해서 제품에 대해서 아는 건 되게 많으신데 그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장단점을요 조금 더 알아야 될 거 필요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것도 있고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있어가지고 한 번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 들어요. 선크림하고 선스틱하고는 어떻게 차이?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손에 묻는 거 싫어. 그러니까 선스틱 쓰는 거예요. 뿌리는요? 그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 스프레이. 스프레이고 선스틱. 선스틱이라고 해서 이제 바르는 게 스틱으로 립스틱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근데 크림이 더 나을 것 같아. 아니요. 그건 사람 그거예요. 뭐가 낫다 안 낫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건 편하더라고요. 손에 안 묻어서. 묻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묻으면 싫어하잖아요. 손등 바르면 되지. 손등? 뭐 손등이 없어서 못 바르는 게 아니라 그게 끈적함이 싫다는 거지. 끈적함이 싫어서 안 바르는 거지 뭐 어디가 부족해서 안 바르는 건 아니에요. 맞죠? 끈적거리긴 하는데 네, 마무리 다 돼가니까요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선크림을 다 밖에 나가면 되는데 지금 피부 어때요? 반짝반짝반짝 그렇죠? 네. 그냥 개기름이나 흐름이 아니라 피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얼굴 한번 봐봐요. 서로 마주 보세요. 예뻐요. 진짜 얼굴 맑아졌어요. 이야 예뻐지네. 이거는요 후에서 나온 럭셔리 비비크림인데요 요거 정말 소량이지만 가격이 조금 있는 제품이에요. 6만원 넘는 제품인데 자 이걸 드릴 때 제 얘기 듣고 바르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로션처럼 집에서 바르고선 바르시면 얼굴이 허해져요. 가오나시게 되버려요. 얘는 바르고 한 1분에서 5분 정도면 내 피부랑 함께 딱 맞춰서 배치가 되거든요. 처음에 붕 뜨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얼굴에 바르면은 털이 들어가 있어요. 그 털이 한방에서 보석이나 성분이 호박 이런 보석 있잖아요. 보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진단했을 때 보면은 우와 이게 피부가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바르냐면은 소량으로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찍어놔요. 지금 영양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많이 바르면은 밀릴 수가 있어요. 아직 흡수가 다 안 된 상태라서 그러면 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도 발라주시고 얘는 나중에 버리면 되니까 아까워 마시고요. 돈 주고 샀는데 아깝지. 돈 주고 안 샀잖아. 아니 집에서. 뭐 어때 오늘 내 거 아닌데 막 써. 이렇게 소량만 가지고 이렇게 바르시고 이 코 사이사이에 잘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면 엄청 화해 보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지금 엄청 엄청 화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그런데 이게 한 5분 정도 지나면 내 피부 톤이 그냥 그냥 화사해진다? 뭘 발랐나 안 발랐나 할 정도로 화사해지기만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생각이 일단 오늘 집에 들어가시기 싫어질 거라고. 집에 가지 말고. 애인 만나면 가야 된다 하니? 오늘 만나러 가셔야 되겠는데. 불금이네? 금요일날 만나자 있죠. 요일마다 있잖아. 그렇게 눈에 붙지가 않아. 오늘부터 오늘 잘 생각해서 전화해 있다. 안 만나면 끄집어내. 안 만나면 후회할 거라고 꼭 하시면서. 얘를 많이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 피부 톤에 맞게끔 바르는 건데. 그만 끝나요. 근데 이거 마무리라서 이제 끝났어요. 이것도 피부
피부 결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 모든 화장은 다 결대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저 손 남은 거 버릴게요. 못 사드리니까 사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뭐가 저기 뭐야 군데군데 내가 집에서 이렇게 비비크림 바르고 그러면 뭉치죠? 네, 막 이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있냐 그렇죠. 자 보시면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의사들이 가져간다는 거는요, 무인도에 가면 가져간다는 게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비비크림은 이렇게 보시면 피부 톤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서 얘는 색조인가 하시면 비비크림은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세안을 받았을 때 신랑 얼굴 잘 보시면은 신랑 얼굴이 어때요? 오른쪽 왼쪽 봤을 때 왼쪽은요 주름이 한 줄 두 줄 더 있고 오른쪽은 더 젊어요. 그 이유가 운전하면서 받는 햇살 햇빛 때문에 얼굴이 훅하 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바른 쪽도 발라주시고 자외선 해봤자 얼마나 타겠어 얼마나 늦게서 하잖아요. 신랑 얼굴 보고 있으면 주름이 더 있네. 그러면 자외선이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구나 바로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생각하셨어? 자, 2일차 프로그램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신 거는 피부 기초 케어를 한 거잖아. 썬타는 피부 만들기. 피부만 봐도 지금 너무 건강해 보이죠? 네. 거울 보시니까 너무 건강해 보이시죠? 아까 화장하고 오신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드시죠? 네. 안 하면 후회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이거 2일차는요, 저희 오창에서 2일차 준비할 거예요.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일차가 저희가 1일차, 2일차 연결을 하는 건데 요 날짜 저희가 12월 달로 해서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요. 저희 다음 주 얼마나 바쁘니까 12월 달에. 저희가 연락처 드릴 거예요. 연락처 드리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오늘 여기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신 분들의 연락처를 요번 저희한테 한번 적어주시면은 피부 타입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오늘 문자를 다 드릴 거예요. 문자 드릴 거니까 요거 한번만 답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